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다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냥 날 보고 싶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온것 같아요. 그죠? 아, 이번에 좀 다들 굉장히 고생 많았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또는 많은 이 기말러들이 아, 이번에 정말 쉬웠다. 막 쉬웠다. 이 소리들을 막 자꾸 해대. 막 너무 막 짜증나지? 자, 그런데 그거는 좀 모르는 이야기야. 왜냐면은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토 나오는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개수가 적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들이 늘어났어. 그지? 특히나 뭐 3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늘어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실제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쉽다고 나는 느끼지는 않아요. 당연히 뭐 시험 끝나고 나서 분석해 봤을 때뭐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이 안 보이니까 많이들 뭐 쉽다는 분석을 내리지만 결코 쉽지 않고 특히나 이제는 시험 봤을 때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주로 좀 알려주고 싶은 거는 단지 이 문제 풀이가 뭐 어떻게 된다. 막 그런 것들이 아니야. 시험장에서 이 문제의 풀이를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해낼 수 있었는가? 응?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 아마 뭐 이렇게 또 많은 친구들이, 아이고야? 그 많은 친구들이 이 로그아웃이 됐다고, 사라져! 이미 그냥 좀 풀이를 이제 이미 또 알고 온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그죠? 자, 그런데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풀이만 아는 거 하고 그냥 그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까지 아는 거 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수준의 알미야. 자, 그냥 이 문제 풀이를 알고 있는 거는 또 뭔가 다른 변형 문제가 나왔을 때또못 푸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방법이네. 풀이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까지 알고 있으면은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랑 같이 좀 공부를 자, 이번에 하자. 자, 그래서 일단은 30번 문제부터 좀 들어갈 겁니다. 뒤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진행을 할게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틀린 문제들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맨 뒤에 30번 문제. 자, 이거 같이 보도록 할게. 자, 문제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대문자 M,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문자 M 곱하기 소문자 M 세제곱 요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요 문제에서 좀 당황스러워 할 만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A하고 B에 대해서 직접적인 뭐 식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 문제 읽어봤을 때는 이 문제 쉽잖아 라고 느꼈지만 또 막상 뭐 문제를 풀려고 하니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순 있어. 왜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A, B인데 이게 딱히 뭐 어떤 함수도 아니고요. 뭔가 식을 세우기도 애매하고 그렇단 말이야. 아하,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머리를 어떻게 썼었어야 했는가? 자, 우리는 A, B 값의 자, A 곱하기 B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당장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이런 식 가지고 뭐 계산해서 풀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요? 직접적인 식 계산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야 했느냐? 그러면 그래프로 그래서 그냥 뭔가 좀그 경우 그 최대하고 최소가 나오는 상황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 알았어? 왜냐면 봐봐.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식이 얘네 둘밖에 없는데 이것조차도 부등식이야. 무슨 말인지 아니니? 그러니까 뭐 fx가 어떤 식이다라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바로 식 계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서 맞는 상황 찾기. 자, 이렇게 생각하면 AB에 관한 식이 안 세워진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지. 그지? 자, 그리고 AB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이니까 자, 그럼 이제 또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 AB 값의 범위를 구할 생각을 해야지. AB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구나.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가자고.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자. 자,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네, 무리수 2의 x-2제곱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의 그래프가 네, 이렇게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겼단 말이야. 그렇다면 ax 더하기 b라는 녀석이 그냥 뭐 요 사이에 있는 적당한 그냥 직선이지, 그렇지? 그죠?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좀 막막한 상황이야, 그죠? 자, 근데 일단 걱정하지 말고 a, b 각각의 범위를 구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자고, 알았어? 자, 일단 a 값의 범위부터 그럼 해보면은 a 값이 최소한이 된다고 한번 해보자. a 값이 계속 기울기를 낮게 한번 해봐, 그죠? a가 기울기가 기울기 계속 낮게 해봐. 근데 언제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 점근선이 x축이니까 이것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은 언젠가 뚫고 지나가겠지, 그지? 그래서 기울기의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x축 자체가 될 때 이때가 a 최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죠? 자, 그 다음째 a의 최대는 계속 기울기를 크게 해보자. 머릿속에서 동영상을 굴려보는 거야, 그죠? 그럼 윗부분 닿을 때까지 하고요. 윗부분 이렇게 닿았어? 근데 여기만 닿는 것보다 좀 더 요 아래쪽도 닿을 때까지, 요걸 더 밑으로 내려면 기울기가 커지겠지, 그죠? 그래서 자, 요 두 개의 곡선에 동시에 접할 때, 그죠? 동시에 접할 때, 요때 바로 a 최대가 된다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가 있어,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a 값의 범위는요, 일단 1차적으로 a는 0보다 크거나 같겠고, 그죠? 그 동시에 접했을 때, 그죠? 그 범위가 뭔가 있겠지? 이걸 계산을 해내는데, 그지? 자, 그리고 이 접선에 대해서 좀 빠르게 계산하는 거, 생각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거 알려주도록 할게. 자, 여기를 자 알파라 하고 여기를 베타라 합시다. 그리고 자 위쪽에 있는 자 곡선의 hx를 할게요. 여기서 hx가 바로 무리수 2의 마이너스 자 x-2제곱 그 hx를 하고 자 아래쪽에 있는 녀석을 fx라고 할게. 마이너스 무리수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오케이. 자 그리고 자 gx가 ax 더하기 b라고 해놓읍시다. 이름 좀 설정해놓고. 자, 그다음 빨간색 동시에 접했을 때 우리 좀 하는 거야. 자, 그러면요. 자, 좀 빠른 속도를 좀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문제 많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 fx가 뭐 gx를 쓸 때도 있고 hx를 쓸 때도 있어.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gx 쓰고 x가 a보다 클 때는 hx를 써. 그러면 뭐 이런 흔한 문제 있잖아. 그래서 gx, hx 두 개의 식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fx가 미분 가능하다 해봐. 자, 미분 가능하다 해봐. 그럼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여기 aa 대입했을 때 똑같고 그 각각 미분한 다음에 AA 대입했을 때 똑같고 G'A, H'A. 자, 이걸 많이 하는데 자, 이거의 의미를 좀 재해석을 해볼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재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거는요. 자, X equal A에서 접선을 구한다고 생각해보자. 즉 gx 함수에서의 접선하고 hx 함수에서의 접선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당연히 x equal a에서 gx 함수의 접선은 기울기가 g'a일 것이고 자 a, ga 지날 테니까 x 빼기 a 더하기 ga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h 함수에서 x equal a에서 접선은 자, 기울기는 당연히 h'이고 x 빼기 ha.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만약에
자, 요것이 성립을 한다면은 어떤 의미냐? 얘네 둘이가 똑같고 또 얘네 둘이가 똑같으니까 둘이가 공통 접선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gx 함수가 이렇고 hx 함수가 이렇다. 그리고 둘이가 공통적인 접선을 갖고 있다. 공통 접선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랬을 때 f 함수가 x보다 작을 때는 a보다 작을 때는 g 함수 쓰고 a보다 클 때는 h 함수 써도 여전히 매끄럽고 부드럽게 미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거 계산할 때만 이 형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형태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 gx하고 hx가 공통 접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알았죠? 자, 그래서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요 문제에서 지금 gx하고 fx하고 지금 a에서 이렇게 접하고요. 그죠? 또 gx하고 h함수하고 베타에서 이렇게 접하고 그러면 그냥 바로 식을 세우는 것이 이제 이거 좀 끄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바로 식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자, f 알파하고 g 알파하고 똑같아. 그리고 f 프라임 알파하고 g 프라임 알파하고 똑같아. 요거 하고 자, h 알파하고 h 베타하고 g 베타하고 똑같다. 그다음 이제 h 프라임 베타하고 g 프라임 베타하고 똑같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설정하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얘들아, 이게 경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이 미분한 것부터 계산하는 게 좀 더 계산이 빠릅니다. 알았어요? 이것도 좀 알아놔. 얘를 먼저 계산하고요. 자, 얘를 나중에 계산하는 것이 대부분 좀 계산이 빨라. 왜 그럴까? 왜냐면 미분한 식이 더 간단할 테니까. 그죠? 아무래도 미분하고 나면 계산이 더 편해요. 자, 그래서 얘를 1번, 얘를 2번으로 자, 계산을 할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1번 요거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f 프라임 x가 자, 요 미분해 보면은 무리수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내겠지? 그죠? 그래서 자, f 프라임 알파가 어떻게 되냐면 자, 알파 대입한 무리수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g 프라임 알파 같은 경우 얘가 직선이니까 미분하면 그냥 기울기 쓰면 되지. 이렇게 하면 끝. 오케이?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끝. 자, 그 다음째. 이제 요 2번 녀석 좀 계산을 해보면. 2번 녀석 계산해보면. 자, f 알파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무리수 2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째. g 알파 하면은 a 알파 플러스 b.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것도 똑같은 유형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부터 좀 계산해보면 h 프라임 x가 이건 뭐 미분해도 원래 식이랑 그냥 똑같은 거지. 그래서 h 프라임 베타가 자, 무리수 2에 베타 마이너스 2제곱 자, 그리고 g 프라임 베타 그냥 기울기니까 a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째. 자, h베타하고 g베타하고 지금 똑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자, 무리수 2에 베타 마이너스 2하고 a, 베타 플러스 b 하고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럼 됐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자, 요것도 a고 요것도 a인 것이니까, 얘하고, 지금 얘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런 거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연립해서 하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요게 그냥 여기다 그냥 그대로 A 집어넣을 수 있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도 또 그대로 그냥 A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단순 계산이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알았죠? 뭐 지금 내가 여기서 일일이 막 계산을 다 해줄 필요는 없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뭐 계산 과정은 선생님이 해설지 아주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자, 뭐 세세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연립을 하면 결국 무엇을 알게 되느냐 자, 여기서 A 알파가 2분의 1이고 그리고 베타가 2분의 5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래서 A값이 무리수 2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의 무리수 2의 2분의 1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알았지? 이거 두 개 열심히 잘 계산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뭔 상황이었냐면 바로 A값의 범위를 구하려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거든 자 그래서 자 A값이 최대한으로 커지면은 자 무리수 2의 2분의 1 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나온다고 그지? 자 그리고 원래 B의 범위를 구하려다가 지금 이걸 계산한 건 아니다만 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B의 값이 이 GX 함수의 Y절편인데 이 Y절편이 아무리 작아져봤자 요것보다는 더 작아질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자, 물론 이게 좀, 아, 그림이 살짝 Y축이 좀만 더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죠? 왜냐면 알파 값이 미리 우리가 계산해 보기 전에는 몰랐지만 계산해 보니까 알파 값이 2분의 1, 즉, 플러스 값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뭐 이거는 근데 문제 푸는 과정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미리 다 알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인간이 뭐 이렇게 그래프 휘어져 있는 정도를 미리 다 알 수는 없고요. 우리가 뭐 컴퓨터 그래프 프로그램도 아니고. 자, 아무튼 살짝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 이렇게 이것보다는 이 B의 값이 이 직선의 Y 절편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가 바로 B의 최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그죠? 이때가 B의 최소. 자, 그래서 우리는 단지 A의 최대를 구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이제 뭘 구하게 됐냐면 B의 최소도 그냥 덤으로 알아서 그때가 바로 이때야. 그치? 그래서 B의 최소가 마이너스 2분의 3의 무리수 2의 2분의 1제곱. 자,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냐면은 A의 최대하고 그 B의 최소가 함께 동시에 발생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죠? 동시에 생각 발생한 상황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자, B의 최대까지 구해볼게요. 이거 하는 김에. 자, 그러면 B의 최대는 지금 언제가 되느냐? 자, 요 GX 함수의 Y절편인 것이니까 그리고 GX 함수는 HX하고 FX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B의 최대는 요때겠죠? 그죠? 요때. 바로 이 HX 함수의 Y절편이 되겠지? 오케이, 그렇다면 B의 최대는 H0의 값이 될 거야. 그래서 H0이 얼마냐면 일단 0 대입해보면 자, 무리수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자, 그래서 자, 무리수 2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써줄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럼 범위를 구했어. 우리가 왜 구했어? 자, 생각하는 방법을 좀 정리합시다. 그냥 무작정 계산하는 거 말고요. 사실 저기는 저 계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생각하는 방법. 우리는 A 곱하기 B의 최대 최소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뭐 ABC식을 만들어서 푸는 건 당장은 아닐 거야. 그지? 그래서 그래프에서 맞는 상황을 찾으면서 AB 값의 범위를 일단 알아야 돼. 그래서 범위를 일단 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최대 최소가 나오는 상황을 한번 좀 파악을 해보자. 자, 이제 좀 지운다 이거. 그러면 봐봐. 일단 A 곱하기 B의 최소부터 자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것도 AB가 양수 음수의 그걸 파악을 해야 돼. 왜냐면
그렇잖아. 왜냐면 무조건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소 최대를 구할 때는 무조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면 최소일 때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고 최대일 때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일 때는 오히려 절대값이 커야 마이너스는 절대값이 더 작은 거죠.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10이 더 작으니까 절대값이 큰 게 더 작은 거야. 그렇죠? 최대일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면 절대값이 작을수록 더 좋은 거고 그지? 그런 상황이야.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a 곱하기 b의 최대 최소를 좀 찾으려고 해. 그러면 일단 최소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가능한지는 한번 생각해보자.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해. 그지? 당연히 가능해. 왜냐면은 일단 a는 얘는 플러스일 수밖에 없고 즉 최대 최소하니까 우리가 좀 부호를 따져야 돼. 물론 0도 가능하지만 일단 플러스인 경우 봅시다. a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고 b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그지? 그렇죠? 즉 일단 최대 최소로 따질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주시고 자, 그 다음 절대값을 하는데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가능해. 그렇다면 최소할 때는 절대값이 클수록 좋네. 그죠?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10이 더 작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음수가 가능하니까 절대값이 큰 게 좋다 이거야. 그치? 아, 그렇다면 A가 이렇게 최대가 되고요. 그죠? A가 이런 최대가 되고 그리고 B가 이런 그냥 최소면 되는 거지. 그치? 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A 곱하기 B에 대한 식을 계산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문제에서 쟤들은 식도 안 알려줬어요. 나와봤자 부등식밖에 안 알려줬어. A, B가 직접적으로 뭔지가 아직 안 알려준 상태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맞는 상황을 찾았다 이거야. 자, 됐어요. 아하! 그래서 이때 최소값 A 곱하기 B는 A가 크고 B가 적을 때 그죠? 무리수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의 무리수 2의 2분의 1제곱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의 무리수 2의 1제곱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자, 이걸 풀이를 이제 안다고 해서 그냥 넉넉히 보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 문제 풀이가 아니라 이 풀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 그 머리 쓰는 방법이 중요한 거야. 나한테 배워가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A 곱하기 B의 최대를 해야 할 차례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A는 항상 플러스고요. 0도 되지만 아무튼 플러스고요. B는 마이너스 플러스 다 돼. 최대면 뭐가 좋겠어? 당연히 플러스인 게 좋겠지. 그지? 당연히 플러스인 게 좋아. 자, 그래서 일단 양수가 가능하고 자, 그래서 절대값이 양수라는 전제에서 절대값이 클수록 좋다 이런 말이야. 알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머리를 썼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되는 경우를 한번 좀 찾아볼게. 자, 이것도 역시나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자, 이 맞는 상황을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야. 자, 그래프 잘 그려주시고 일단 포인트는 B는 플러스 값이라는 거야. 그죠? 반드시 B는 플러스 값이어야 돼. A는 당연히 플러스고 B도 플러스여야 돼. 근데 이제 아까 상담 중에 한 친구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내가 학생들을 얘기하면서 봤는데 일단 B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일단 요경을 한번 해보자. B가 제일 커지면 요 상황이잖아. 그렇죠? 가급적 A, B가 다 큰 게 좋아. 그러니까 B가 이 무리수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A가
무리수의 2분의 1제곱은 참 좋겠죠. 하지만 포인트는 이게 둘 다 함께 일어날 수는 없는 거지. 그지? 어. B가 요거면 A가 이게 될 수가 없다고. 그지? 응. A가 요거면 B는 사실 요 녀석이니까. 그죠? 응. 근데 A, B의 관계식이 막 직접적으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일단은, 응. 일단은 B는 양수여야 되고요. 양수 중에 제일 큰 놈을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풀이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일단 1차적으로 듣는 걸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때 B가 최대일 때 A 곱하기 B가 최대인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상황에서는 아, 그런 상황이 일단 먼저 떠오르잖아. 그치? 어. 일단 떠올렸어. 어. 그때 A가 이렇게 됐어요. B를 최대한 크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 A가 제일 큰 건 아니잖아. A가 더 커질 수 있잖아. A의 최대는 아까 이 상황이죠. 아까 자, 아유, 이걸 또 두 개 동시에 접하는 거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 아무튼 이때 A가 더 크단 말이지. 근데 지금 관찰을 해보니까 A가 커지면 B가 작아져. 그지? B가 작아져. A 커짐, 기울기가 커져. 그리고 B 작아짐. 그지? B.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B가 최대일 때 A가 뭐 제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요때 최대라고 우리가 단정을 지울 순 없어. 그죠? 자, 그러면 다른 경우도 하나 해보자. 이번엔 B가 적당한 양수라고 한번 해봐. B가 적당한 양수라고 해봐. B를 조금 작게 한번 해보자. 아무튼 양수 B야. 일단 B가 음수가 되면 망하는 거고요. 절대 최대가 될 수 없고 B는 양수이어야 돼. 최대 구하는 거니까 적당한 양수라고 해보고요. 자, AX 더하기 B 직선, GX 직선은 적당히 그려볼게. 이런 이때보다는 기울기 A가 큰 게 좋으니까 이렇게 접할 때, 요 위쪽에 접할 때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그린 것보단 이 연두색으로 그린 걸 때가 A값이 더 크지. 그지? 어. 자,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느냐. 결국 A 곱하기 B의 최대일 때가 언제일지는 몰라도요, 일단 B는 양수여야 되고요. 그리고 A 값은 어때야 되냐? 기울기가 최대한 커질 만큼 커져서 이 위에 있는 HX에 GX가 접할 때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 그지? 어. B가 양수, B를 적당한 양수로 고정시켜 놓고 A를 최대한 크게 하자 이거야. 자, 그런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관찰해 보니까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A 곱하기 B의 최대는 B를 양수로 고정시켜 놓고요. 적당한 양수, B 양수. 자, 그리고 A를 가득적 크게 해보니까 A를 크게 하다 보니까 바로 GX가 HX에 접할 때라는 거 알았어. 알았죠? 접할 때 중에 어떤 한 경우야.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접점을 P,HT라고 할게. 맞죠? 자, 그렇다면 이 직선이 어떻게 되냐면 Y골 H'P, X-T, HT. 자, 이렇게 나오고 이게 H'P, X-T, H'P, 여기 HT 이렇게 되는데 GX가 요거 이어야 된다고. 그죠? 얘가 바로 AX 더하기 B 이어야 된다고. 이런 AB일 때 최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지? 그럴 때 최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찍거나 최대가 나올. B는 플러스고 A는 최대한 커져서 접하게 되고. 그럼 접점이 어디인지는 아직은 몰라. 접점이 여기일 때 최대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애초에 맨 처음 생각했었던 B값이 최대일 때가, 즉 여기 Y절편일 때가 최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모르죠. 그죠? 우리 그건 계산해봐야 알죠. 참고로 파란색하고 연두색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연두색은 A값은 큰데 B값은 좀 작지. 파란색은 B값은 큰데 A값이 작지. 뭐가 더 클지는 몰라요. 계산해봐야 알아, 그런 건. 자, 그래서 A는 요거, B는 요거라고 놓고 계산을 해본다. 자, 그래서 A 곱하기 B가 둘을 곱해서 T, 요 계산 미리 해놓을게요. 참고로 이게 얼마냐면 HX 함수가 무리수 2의 마이너스, 무리수 2의 X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는 무리수 2의 T 마이너스 2제곱. 그리고 이 부분은요, 마이너스 T의, 자, 무리수 2의, 뭐 미분해봤자 똑같죠? 그래도 아주 계산이 편해서 좋아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A 곱하기 B를 해보면, 자, 무리수 2의 T 마이너스 2제곱,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두 번 곱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T 플러스 1 묶어내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식을 좀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그리고 잠깐 이거 먼저 쓰자. 마이너스 무리수의 2T 마이너스 4, 그럼 이제 곱하기 T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것의 최대를 구하면 돼. 그지? 이거의 최대. 자, 그러면 이제 뭐 계산은 뭐 결코 어렵지가 않아. 자, 이제 이거 좀 지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KT라고 넣자. T의 값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KT라고 넣고요. 우리는 그 KT의 최대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최대치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뭐 급값일 때가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미분해 봅시다. 자, 그럼 미분하시면, 자, 마이너스 묶고 내고, 자, 미분하고, 자, 그 다음 이제 그대로 쓰고, 자, 플러스 그대로 쓰고, 그 다음 이제 미분하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자, 공통으로 있는, 자, 무리수의 2t 마이너스 4 제곱, 자, 이거 좀 하고 나면 묶어내고만 2t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항상 플러스인 거니까 부호변에서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자, 마이너스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그래프 모양은 다르겠지만 뭐 당연히 뭐 부호변은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부호변화가 이렇게 돼. 2분의 1에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죠? 아, 됐어. 아, 그래서 자, 저 KX의, 아, KT의 그래프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녀석이야. 2분의 1에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녀석이 돼요.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T가 2분의 1일 때 최대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문자 M은, 자, K2분의 1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계산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자, 무리수 2에다가 여기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3제곱 나오고,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 내지. 자,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고쳐주고, 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뭐 나머지는 계산해서 답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요 계산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모든 것은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흰색 글씨를 못 써가지고 문제를 못 푼 게 아니야. 그죠? 중요한 거는 요 노란색을 못 해서 문제를 못 푼 거예요. 이거는 사실 문제풀이 뭐 계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 머리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시험을 봤을 때 네가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었어야 했는지를 알려준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복습할 때, 자, 요거 그냥 계산을 단순히 다시 해보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풀이를 좀 본 상태에서 그냥 기억이 나서 푸는 거는 뭐 기억이 안 나는 것보단 좋지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제 9월 모의고사 우리가 복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요 노란색 글씨를 네 손으로 다시 써봐.
그러면 이 문제가 제대로 복습이 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자, 당연히 이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또 나오진 않겠지만 얼마든지 이런 아이디어, 그냥 적당한 그래프 범위 주어지고 이 안에서 어떤 것에, 여기서는 뭐 기울기하고 y절편으로 제시했지만 뭔가 좀 더 어려운 걸로 이 사이는 어떤 그래프의 어떤 요소에 최곱한 것이든 뭐 더한 것이든 뺀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최대치수로 구한다는 게 나올 수 있어. 그때 너희들은 무슨 생각해야 되니? 그럴 때 A, B의 범위를 일단 구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라고. 범위를 구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아, 이 메커니즘 우리가 좀 그 파악이 된다, 관찰이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요 녀석을 좀 필기를 하시고 이 녀석을 잘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오케이.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 답은 내야지. 그래서 최 대가 이거 나왔고요. 자, 그래서 요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무리수의 3제곱에 그리고 최소가 마이너스 2분의 3의 무리수 2의 1제곱이었는데 그거 3제곱 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렇다면 이거는 무리수 2의 3제곱 나오고 무리수 2의 마이너스 3제곱 있으니까 서로 지워져서 없어질 것이고 자, 그러면은 2 있고 2의 3제곱 있으니까 분모는 16 그리고 분자는 3의 3제곱 있으니까 27. 자, 그래서 분모 분자 다 더해가지고 43하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됐어요. 자,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 이제 나눠준 자료에 또 오답노트 스티커 있잖아. 아주 꿀 아이템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오답노트에다가 스티커 붙여놓고 이제 그 이걸 여러 번 복습하면 돼.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습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다. 그래야 실력이 느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자, 29번 보자. 너무 원통하죠? 29번 내가 이걸 틀리다니.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으나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으나 이제 문제가 뒤에 있다 보니까 이 틀렸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자, 문제 같이 봅시다. 자,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를 세 상자 AB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었을 때 자,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자,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이것도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풀지 않고요.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 머리 쓰는 방법을 이야기해주면서 설명해 줄 거야. 자, 그러면 이 2개 이상씩 들어가야 돼. 자, 응용 문제를 푸는 머리 쓰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특히나 이거는 확통에서 좀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야. 자, 응용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기본 문제에서 어떻게 풀이를 했는지를 떠올려 보고요. 풀이 방법 떠올려 보고 그럼 응용이 되다 보니까 이 기본 문제하고 응용 문제에 뭔가 조건상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풀이 방법 떠올려 보고 이 기본 문제의 풀이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어떤 특수한 조건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특수한 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돼. 그렇죠? 이 풀이가 적용 안 되는 특수 조건 생각해보고 기본 문제랑 그 달라진 그 부분을 그 차이점을 극복해 보려고 해봐.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의 풀이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이미 선생님 해설지도 다 배포했고 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이 막 해설 강의도 찍을 거야. 오케이?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왕 이 자리에 와서 귀한 시간 쪽에서 이 자리에 와 있잖아. 그리고 나한테 배우려고 있잖아. 너희들이 나한테 배워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야. 응? 자, 기본적인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빈통 방지 같은 거 많잖아. 자, 보통 한 개 이상 넣는 거. 그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니? 여기서 기본 문제는 뭐 예를 들어 ABC 통해 기본 문제가 빈통 없이 뭐 공 다섯 개를 넣는다. 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여기서 같은 거 공 같은 거 아주 그냥 흔해 빠진 그런 상황이지. 기본 문제야. 근데 뭔가 비슷하잖아. 그죠? 빈통 없다는 거 그냥 한 개 이상인 거잖아. 그죠? 한 개 이상. 그러니까 너희들이 응용된 확통 문제를 봤을 때 이거의 기본적인 형태가 뭔지 떠올려보는 그런 습성을 가져야 돼. 그렇게 머리를 써야 돼. 그러면 머리가 좋은 거야. 근데 아 그냥 새로워. 새롭다는 것만 느끼고 있으면은 그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막 머리가 나쁘다는 게 막 이제 나는 머리가 나쁘면 끝장이야. 그게 아니라 머리는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머리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머리 좋다는 거 별거 아니야. 머리를 쓸 줄 알면 머리가 좋은 거야. 쓰는 방법을 배우면 돼. 그리고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너희들은 머리가 좋아질 거야. 알았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빈통 방지를 미리 몇 개 넣어놓잖아. 그죠? 그래서 막 세 개가 있고 ABC 세 통이 있고 그리고 뭐 공이 다섯 개가 있다. 아 그러면은 미리 세 개를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빈통 방지로 미리 세워놓고 나머지 두 개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3H, 5 빼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차이점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하나 좀 떠올려보자. 자 차이점 극복해보자. 일단 차이점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한 개 이상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이라는 거. 그죠? 한 개 이상이 아니라 두 개 이상. 자,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공이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라는 거야. 흰 공 애들도 있고, 검은 공 애들도 있고. 흰 공 길이 똑같고, 검은 공 길이 똑같아. 그죠? 공이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다. 그죠? 자, 그것이 응용된 부분이다.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미리 넣어놓자. 그죠? 미리 넣어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흰 공 4개하고 검은 공 6개라고 했는데 일단 간단한 것부터 저 개수가 적은 것부터 할게요. 왜 그런지는 해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A통이 있고 B통이 있고 C통이 있어. 자 이렇게 해서 그 4개의 공을 넣을 거야. 근데 일단 여기에서는 단순 무식하게 좀 합니다. 단순 무식하게. 특히나 여러분 이런 마인드도 갖고 있어요. 어려운 고난도 확통 문제에서는 좀 단순 무식하게 열거하면서 케이스를 분류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야. 그런 과정 없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기대하지 마. 알았죠? 그러니까 뭐 확통의 그 경우의 수 확률의 고난도 문제가 뭔가 식으로 그냥 예쁘게 짠 풀릴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죠? 단순 열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 단순 열거를 통한 케이스 분류. 아 그러면요 흰공이 파란색으로 할게요. 일단 한 군데 몰아 넣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빵 개씩 넣을 수 있어. 그렇죠? 아무튼 세 개를 몰아 넣고요. 하나 빵 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두 개를 몰아 넣고 즉 여기서 열거할 때도 좀 기준을 잡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해야 빠뜨리지 않겠지? 자 그래서 두 개 몰아넣고 또 두 개 하고 이렇게 하고 즉
이거는 몰빵이 많이 되어 있는 거 위쪽에 하고 몰빵이 덜 되어 있는 걸 쓸수록 아래쪽에 쓰는 거야. 그다음에 마지막에 둘 하나 하나. 이것보다 더 흩어놓을 순 없죠. 그죠? 이렇게 해. 이것까지는 그냥 단순 열거하는 거야. 무슨 경우의 수 공식 쓰는 것도 아니야. 근데 고난도 확통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검은 공을 집어넣는데, 자, 검은 공. 자, 문제 풀던 그 전략 그대로 하면 돼.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 차이점, 공이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라는 것은 일단 흰 공을 미리 넣음으로써 이건 단순 열거로 때운 거야. 이제는 몇 종류 됐어? 이제는 검은 공 한 종류밖에 안 남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점 극복해 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한 개 이상이야, 두 개 이상이다. 근데 똑같은 방식 쓰면 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검은 공 지금 여섯 개가 있는데 여기는 미리 두 개씩 넣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지? 빈통 방지로. 자, 두 개씩 넣어놓고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남은 거 이제 그 잠깐만 다른 색깔로 구별 할게요. 남은 거는 이제 전체 여섯 개 중에 남은 거는 두 개가 남는 거지. 그지? 또 여기서는 하나 추가하고 여긴 두가 추가해주고 여긴 두 개 미리 넣어주고 여긴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일단 전부 다 두 개 이상씩은 미리 넣어놓고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남은 공이 자 여기는 세 개 집어넣었으니까 세 개 남았을 것이고 여긴 두 개 집어넣으면 네 개 남았을 것이고 두 개 넣었으니까 네 개 남는 거지. 그지? 검은 공 남은 것이 이거야. 그럼 흰 공은 다 넣은 상태고 이제 검은 건 남은 거 이거야. 이제 어떻게 하냐? 자유롭게 배치하면 돼. 그거는 그냥 요 문제 푸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알았어요? 빈통 방지로 ABC통에 이 두 개씩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먼저 처리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계산하면 된다 이거지. 아, 그래서 검은 거 남은 거 두 개야? 그럼 세 통 중에 두 개 넣으면 되니까 그냥 3H2를 하면 되죠. 그죠? 3H2. 그리고 세 개 남았어. 세 통 중에 세 통에다가 공 세 개 넣으니까 3H3. 그리고 세 통 중에 공 네 개 남았으니까 3H4. 그리고 세 통 중에 공 네 개 남았으니까 3H4.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직 계산 안 한 것이 흰 공 네 개를 A통에 넣을 수도 있지만 B통, C통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0이 아니라 040이고 뭐 그럴 수도 있고 004일 수도 있지. 그거는 해 줘야죠. 자, 그래서 요 경우의 수가 400을 배치하는 방법에서 그거 세 가지죠. 310을 배치하는 거 3팩토리얼이죠. 그죠? 그 220은 0이 마지막이냐 중간이냐 앞이냐 그거 선택하면 세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맞아요. 아, 그래서 자, 3 곱하기 3H 그리고 3팩토리얼 곱하기 3H3 그리고 3 곱하기 3H4 3 곱하기 3H4 자, 이렇게 하면 돼. 그죠? 맞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3 곱하기 3H 아이고 3 곱하기 3H 곱하기 3 팩토리얼 곱하기 3H3 다음째 3 곱하기 3H4 3 곱하기 3H4 자,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렇죠? 뭐 이건 또 단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계산하시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168이 나와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응용문제 풀 때 기본 문제 풀이 방법 떠올리고 이 적용이 그대로 안 된 특수조건 생각해보시고 그때 그 차이점을 극복해내려고 하면 돼. 그리고 어떻게든 이 기본 문제 풀이를 최대한 써먹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자, 자,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기본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응용된 문제가 이렇게 변형돼서 나왔어. 그러면 머리를 잘못 쓰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두 문제의 차이점밖에 생각 안 해. 어이씨,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이것만 해. 근데 자, 머리를 잘 쓰면 공통점을 봅니다. 공통점. 그래서 이 공통점을 토대로 차이점을 극복해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느 부분까지 그 공통이고 어느 부분이 차이점인지 이 B 문제를 잘 분석해내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야 돼. 알았죠? 그런 마인드만 갖추고 있어도 자, 경우의 수 확률에서 틀리지 않아. 알았죠? 다 기본 문제들의 변형인 거야. 확통이 다 고놈이 고놈이잖아. 원래 그런 거야.
자, 그 다음 주에 넘어가서 자, 28번 문제 보자. 28번 문제. 자, 또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이건데요. 아마 지금 선생님이 오답률을 보니까 28번 문제가 세 번째로 많이 틀린 것 같아. 제일 많이 틀린 것은 30번이고요. 그 다음이 21번이고 그 다음이 28번이요. 물론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는 이 21번이 더 어렵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21번은 객관식이다 보니까 5분의 1은 찍어서 맞췄겠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들 틀려가지고 왔는지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맞춰야 되는데 왠지 킬러는 찍어도 안 맞춘지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맞춰가지고 오지 그러니 다 틀렸어요 지금 보면. 다들 이렇게 운이 없어. 자, 어쨌거나 28번 이 선생님 그 모의고사 영회차를 풀어봤으면 선생님 모의고사 영회차랑 이거랑 너무나 유사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 모의고사 영회차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자, 이 문제를 푸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사인 법칙 다루는 필살기. 근데 또 이제 또 막상 그 이론하고 실천하고 다르니까 배웠는데도 또 막상 적용 못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원래 문제를 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이 사인 법칙 다루는 필살기를 다시 한번 좀 알려줄게. 다른 데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자, 일단 아주 간단한 연습부터 할게요. 자, 얘가 4대 3대 5짜리 직각삼각형이라 해봐. 처음에 아주 간단한 예시로 들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얘기도 이걸 통해서 할 거니까 갑자기 너무 쉬운 얘기 한다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요 상황에서 자, 요 x값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한번 해보자. 아, 아주 쉽죠? 그렇죠? 자, 근데 뭐 다들 알겠지만 자, 요 노란색 삼각형의 큰 흰색 삼각형이랑 닮음일 거야. 그래서 이제 비례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비례식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x값은 짧은 변이고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길이인 3이 빗변에 해당이 돼. 그래서 짧은 변과 빗변에 대한 비례식을 세워보자. 그러면 자 x 대 3이 큰 삼각형에서 자 짧은 변의 이제 길이가 3이고 빗변의 길이가 5야. 그래서 이제 x 값을 구할 때 많이들 이렇게 5x가 이제 9다. 그래서 x는 5분의 9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는데 자 앞으로 다시는 이런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절대로 이런 계산하지 마. 이제부터 네 인생에 비례식은 없는 거야. 알았어? 절대로 비례식 계산하지 마. 비례식을 계산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제 비례식은 갖다 버려. 네 인생에서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이걸 알려줄게요. 내 키를 서장훈 키로 바꾸는 방법. 이 들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복습할 겸 그러세요. 내 키를 서장훈 키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지? 간단해요. 대단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 수학적으로 그냥 내 키를 내 키로 나누고 서장훈 키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서장훈 키가 될 거야. 간단하죠. 자, 그런데 자, 내 키를 내 키로 나누고 서장훈 키를 곱해도 되지만 요거 그냥 비율만 맞아도 괜찮지. 그죠? 비율만 맞아도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 요런 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냐면 자, 요 노란색 삼각형에서 알고 있는 길이가 바로 3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X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3에다가 자, 내 키의 비율을 나눠줘. 근데 이게 3대 4대 5 삼각형이면 자,
얘가 제일 긴 빗변이잖아. 얘의 비율은 5라고. 그리고 자 이제 서장훈의 비율을 곱해줍니다. 서장훈, 자, 얘는 제일 짧은 거라 가지고 얘의 비율은 3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3 곱해. 아, 그럼 뭐야? 서장훈 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x값은 5분의 9. 이렇게 한다고. 알았죠? 이렇게 비례식 쓰지 말고 한 방에 이렇게 가야 돼. 그럼 뭐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열심히 가르칩니까? 자, 이걸 사인 법칙에서 할 거라서 그래. 알았어요? 이 짓을 사인 법칙으로 할 거야. 그러면 자, 사인 법칙이라는 것이 여기가 A, 여기 B, 여기 C라 하면 변길이 A, 변길이 B, 변길이 C 이렇게 있겠지.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이 뭐 사인 A분의 소문자 A, 그리고 사인 B분의 소문자 B, 그리고 사인 C분의 소문자 C. 자, 이렇게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자,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지? 자, 그래서 자, 이런 게 가능한 거야. 만약에 요 A값의 길이가 뭐 4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C값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그거는요. 자, 알고 있는 길이가 4야. 구해야 되는 길이가 바로 C야. 그치? 참고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A, B, C의 비율이 A의 비율은 sin A고요. B의 비율은 sin B고 잠깐만 B, C가 선생님 무식한 짓을 했네. 미안해요. 여기가 좀 바뀌었죠. 네, B, C가 아주 무식한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C의 값을 구한다 해봐. 자, 그래서 B의 비율은 sin B고요. C의 비율은 sin C란 말이야. 이게 sin 법칙의 결론이야. 자, 그래서 A의 길이 4는 알고 있는데 C의 길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봐. 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4에다가 4의 길이의 비율에 해당되는 걸 나눠줘. 그죠? 그래서 A의 비율이 뭐야? 바로 sin A잖아. 그래서 sin A 나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C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sin C 곱해주면 돼. 그럼 뭐야? 그게 변길이 C가 나온다고요. 알았죠? 이렇게 하면 돼. 한 방에. 깜빡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꼭 맨날 그냥 사인 법칙 하려면 이거 한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아 그래서 C의 길이가 A 곱하기 사인 A분의 사인 C다. 이것 좀 하지 말라고. 이제는 네가 사인 법칙 문제 풀 때 이건 쓰지 않는 거야. 알았어? 이제 다시는 이거 쓰지 마세요. 이 바보 같은 짓이야. 이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탈피한 채로 네가 그냥 이게 비율로서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네가 딱히 사인 법칙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막 보여.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이번 교육 과정에서 사인 법칙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익숙치 않아서 대체 이 문제가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문제인지 쓰지 말아야 되는 문제인지 그거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일단 요게 습관화가 돼 있으면 네가 판단을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이게 저절로 계산이 된다고. 마치 자 마치 우리들이 여기가 뭐 A, B, C가 있으면 여기 세타야. 아 그럼 얘가 그냥 A 코사인 세타. 아 얘가 A 사인 세타. 이거 뭐 딱히 의식해 보이니? 아니잖아. 그냥 되는 거잖아. 그것처럼 아 니는 이 길이 딱 B 보면은 그냥 저절로 아 이건 A에다가 사인 A 나누고 사인 B 곱하면 되지. 아 이건 C에다가 사인 C 나누고 사인 B 곱하면 되지. 그냥 눈에 쫙 보인다고. 사인 법칙 거치지 않아도 이게 그냥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 알았어? 꼭 요 식을 쓰고 여기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체화가 안 되어 있는 거야. 사인 법칙이 체화가 안 되면 결국 실전에서 못 써. 해설지 보고는 알아볼 수 있지. 그렇지? 근데 체화되지 않으면 못 써. 그러니까 딱히 사인 법칙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쩌르륵 나와야 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좀 머리를 써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
각도에 대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POA가 세타고 QOB 2세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각에 대한 단서가 좀 많이 제시되어 있는 편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가 그냥 각도 그냥 세타만 알려주지 요 각도가 저 각도의 두 배가 되고 이런 건 알려주는 문제보다 안 알려주는 문제가 많아. 물론 이런 조건이 아주 희귀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런 스타일 문제에 비해서 각도에 대한 정보가 조금 많다는 건 사실이야. 알았어? 자, 그리고 이건 좀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각도가 많이 나오면은 사인 법칙 쓸 가능성이 커져. 알았어? 왜 사인 법칙을 쓸 가능성이 커지느냐? 사인 법칙에는 무려 각도가 3개나 등장하는 유일한 공식이야. 자,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자,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잖아. a 제곱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를 코사인 a. 각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코사인 변 길이가 무지하게 많이 정보가 제시가 돼 있어. 근데 자, 사인 법칙만큼 각도가 많이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공식은 없어. 자, 그래서 각도에 대한 단서가 많이 나온다? 그럼 사인 법칙 쓸 생각해야 돼. 이거는 내가 정확히 그 모의고사 0회차 29번 문제 풀이를 했을 때 이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 응?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 했었어. 자, 그러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뭐 F세타, 뭐 G세타 뭐 이걸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나비 모양이 나오면은 F세타가 약간 좀 불완전해 보여요? 즉, 요 부분을, 요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요걸 주황, 빨간색으로 하자. 자, 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F세타하고 S하고 합하면은 굉장히 이쁜 모양이 되지? 그죠? G세타하고 S를 더해도 굉장히 이쁜 모양이 돼. 그죠? 오케이. 아,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 F세타 더하기 G세타를 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데 F세타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S야. 그죠? 얘만 있으면 이거 참 이쁜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어. 그죠? 물론 사실 F세타만 따로 구하고 G세타만 따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좀 간편하게 계산하면 좋으니까 G세타도 S만 있으면 이게 참 이쁜 모양이었어. 얘가 딱 부채꼴이 나오겠어. 그지? 그럼 S를 자, 또 나중에 빼주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아,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건 쉬워요. 즉, 자, F세타 더하기 S는 요런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건 여기가 2분의 세타고 여기가 2분의 세타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둘이를 합쳐서 세타 나오겠죠? 그죠? 아니면 이거 파이 빼기 세타 한 다음에 뭐 합쳐서 180도 나와야 돼서 뭐라고 해도 되고 어쨌거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2분의 1에 그 한 변의 길이가 1이고요 그 사이 끼어 있는 각도가 파이 빼기 세타야. 그래서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째 얘 같은 경우, 이거 부채꼴이지? 이런 부채꼴이야? 이거는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었고, 이건 부채꼴인데, 2분의 1에 1제곱에 껴있는 각도가 2세타. 자, 그리고 빼기 2S, 요거만 하면 돼. 그럼 S 값을 구해야 되겠다? 되죠? 자, 그러면 S 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럼 요 삼각형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자,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요 각도가 자, 2분의 세타야. 그리고 변 길이 여기는 1이고 그러면은 삼각형에서 각도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건 그냥 세 각도 다 나온 것과 다름없어. 그죠? 합쳐서 180도 나와야 되니까. 그럼 요 각도가 자, 파이 빼기 자, 2분의 5세타 이렇게 돼. 그래야 셋이 합쳐서 파이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 이렇게 각에 대한 단서가 많다. 그럼 뭐 쓴다? 사인 법칙 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바로 되나? 이 길이 있잖아. 요게 돼야 돼. 이거 돼야 나한테 제대로 배운 거야. 이 길이는 이게 내 키고요. 얘가 내 키는 알고 있는 길이 내 키고 요게 바로 서장훈이야. 그쵸? 이게 서장훈 키야. 그래서 내 키를 서장훈 키로 바꿀 거야. 내 키는 뭐? 알고 있는 거. 서장훈 키는 뭐? 모르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서장훈 키는 어떻게 하면 일단 내 키에다가 내 키 비율로 나눠줍니다. 내 키 비율은 뭐야? 사인 법칙에서 요거 다 나뉘죠. 요 각도에 대한 사인값, 그죠? 요 각도에 대한 사인값. 그래서 뭐 나눠주면 돼? 사인 파이 빼기 2분의 5 세타. 오케이. 그리고 서장훈의 비율을 곱하면 돼요. 서장훈이 뭐야? 뭐 요거니까 요거 곱하면 되겠네. 요거 사인하면 사인 2세타. 아, 그래서 요 길이는 요거야. 그럼 끝. 이렇게 풀려. 오케이? 어. 뭐 사인 법칙이 막 요 공식을 떠올릴 필요도 없어요. 이게 숙달이 되고 나면은 사인 법칙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도 거의 막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오케이? 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길이를 단순히 구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연습해보자. 이 길이를 구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사실 뭐 요 길이로 구하든 저 길이로 구하든 뭘 구하든 그냥 자유인데 이번엔 요 길이를 구해서 한번 해보면 자, 이제 얘가 서장훈 키야. 내 키는 뭐야? 요거. 알고 있는 길이. 항상 자, 이런 도형 문제는 알고 있는 길이를 활용해서 모르는 길이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알고 있는 길이를 써요. 그 다음째 어떻게 한다? 알고 있는 그 길이의 비율로 나눠주는 거야. 그 길이의 비율이 뭐야? 요 각도가 2세타죠? 아, 2세타가 아니라 파이 빼기 2분의 5세타지? 그걸로 나눠줘. 사인 파이 빼기 2분의 5세타. 그 다음째 이 길이의 비율을 곱해주면 돼. 알았어요? 내 키를 내 키의 비율로 나누고 서장훈 키의 비율을 곱하면 서장훈 키가 된다. 알고 있는 길이를 그 알고 있는 길이의 비율을 나누고 모르는 그 길이의 비율을 곱한다. 그치? 사인 법칙 핵심 포인트는 바로 비율이라는 거야. 그걸 인식하면서 가야지. 아, 그래서 자, 요 녀석 같은 경우 이렇게 쫙 해주면은 바로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거야. 이게 단순히 구해져야 돼. 거의 사인 법칙을 쓴다는 의식조차도 없어야 돼. 그냥 이 비율이 사인 A대 사인 B대 사인 C다 그것만 알고 쓰면 돼. 그럼 사인 법칙 공식 이제 몰라도 돼. 그냥 자유자재로 그냥 비례식 하는 거야. 알았어? 자, 어폐가 있었는데 비례관계를 쓰는 겁니다. 근데 비례식 쓰지 말라 그랬지. 아무튼 비례관계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사인 법칙 공식도 잊어버려. 응? 그냥 A, B, C 있고 A 대 B, C. 그냥 A, B, C가 있으면 아, 이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걸 머릿속에 알고 있는 채로 그냥 딱 분수로 쫙 계산해보면 끝이야. 알았죠? 어. 자, 그래서 요 길이가 요거 나오고 요 길이가 딱 1이다. 어, 그러면 요 길이 S, 아, 요 넓이 S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 S를 빼면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1이고 그리고 저 방금 전에 구한 그 짧은 변의 길이 사인 이렇게 각변을 하면 네. 2분의 5세타 그리고 분자에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하고 요 사이에 끼어있는 각도 2세타 있지? 그죠? 사인 2세타.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아, 그러면 요 분자에는 식이 한 줄 컷인 거야. 알았죠? 그치? 어. 분자식은 한 줄만 했어야 돼.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30초면 충분한 거야. 여기까지가. 이게 막 이 시험에서 세 번째로 어려운 문제를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까 말한 그 방법만 잘 쓰면은 자, 분자식 한 줄 컷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요 RH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어?
자, 그럼 RH 길이는 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그러면 그거는 요 길이에다가 요 각도의 사인값을 하면 되죠. 그죠? 참고로 요 각도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거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그냥 뭐각 하나하나 좀 채워보면은 뭐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각도가 8 빼기 3 세타고, 그렇다면 요 각도가 이제 2분의 3 세타. 2분의 3 세타. 이렇게 되고, 여기 2분의 세타였으니까, 여긴 그냥 세타. 뭐,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죠? 자, 아무튼, 요 각도는 세타. 이렇게 나왔고, 아,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이만 알아낸다면, 요 PR 길이만 알아낸다면, RH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sin, 요 PR에다가 sin 세타를 곱하면, 자, RH 길이가 나올 거야. 거기까지 판단됐죠? 그죠? 자, 그럼 요 PR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야. 자, 근데 이것도 아까 말했던 그 방법으로 단순히 구할 수 있어. 자, 해보자. 자, 여기는 요 각도가 파이 빼기 3세타야. 근데 지금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길이는 바로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가 바로 1이야. 그죠? 그리고 모르는 길이, 구해야 되는 길이가 바로 요 녀석이죠. 이 녀석 길이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아는 길이를 활용해서 모르는 길이 구할 거야? 그냥 비례관계 쓰면 돼. 사인 법칙이라고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비례관계만 우리 쓰면 돼. 그러면 아는 길이가 1이야. 1에다가. 이게 네 키야. 네 키의 비율을 나눠줘. 자, 네 키의 비율은 요 각도로 사인 값 하면 되죠. 이제 요 각도를 이게 얼마인지 알면 되는 것인데, 그건 아까 계산했어. 여기가 아까 파이 빼기 2분의 5파이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 보각으로서 2분의 5파이야. 그건 뭐 여기가 2분의 세타라서 이거 알고 이거 알아. 그래서 지금 요 각도가 2분의 5파이야. 자, 그러면 준비 완료. 봐봐. 1에다가 아는 길이에다가 그 아는 길이의 비율을 나눠줍니다. sin 2분의 5파이.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요 길이의 비율을 곱해주면 돼. 그건 뭐야? 요 각도가 마주 보는 변이니까 sin 파이 빼기 3세타. 이게 한 방에 나온다고, 이 길이가. 알았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 f세타 더하기 g세타 나누기 RH의 길이. 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그 RH의 길이는 우리가 방금 구한 요 길이에다가 그것이 바로 sin 2분의 5 세타 분의 sin 3 세타 이렇게 되겠지? 거기에다가 요 PR 길이에다가 sin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에 전체식을 구하는 것은 몇 줄이면 충분해? 한 줄이면 충분해. 이 극한 계산, 리미트 계산 직전까지 한 줄로 그냥 딱 끝나는 문제야. 오케이? 한줄컷 문제입니다. 아, 두줄 컷. 맞지? 이제 극한 계산할 차례죠. 극한 계산. 이제 세타가 0에 한없이 가까워져? 그럼 이제 좀 이런 거 익숙해져 알죠? 그냥 이건 2분의 5, 이거 3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막다 알지? 그지? 그냥 뭐 세상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죠? 2분의 거꾸로 쓸거 5분의 2하고 역수니까 이거 3하고 이건 그냥 1인 거. 그지? 다뭐 맞겠죠, 개수가. 물론 뭐 원래는 세타 나누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아마추어도 아니고 우리가. 그죠? 아마추어처럼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자. 그래서 1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빼기. 이거 약분한다면 5분의 2. 답. 오케이? 나는 중간에 계산 생략한 거 하나도 없어.
난 중간에 지운 거 없죠? 저 그림만 좀 복잡해져서 지웠지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두 줄 컷으로 푸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아까 말했었던 그 사인 법칙을 그냥 그 사인 법칙 공식이 아니라 아 그냥 비례 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활용해서 풀면은 이렇게 길이들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 잘 푼다면은 한 2, 3분이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조언을 하자면은 너희들이 시험 막판에 이런 친구들 너무나 많아요. 막판에 한 3, 4분 남았을 때 그때부터 그냥 너 혼자서 시험 종료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 3, 4분 남으면 와 이제 나의 싸움은 끝났다.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시계 보면서 그 3, 4분 지나가는 거 그 시계바늘 관찰하고 있어. 이러면서 자 그러지만 자 3, 4분 남았어도 네가 한두 문제는 당연히 풀 시간이 있는 거야. 알았어요? 내가 그 뭐 아까 상담할 때 얘기한 알려준 친구도 있지만 내가 진짜 인생 최대 두뇌 회전을 발휘했을 때가 내 수능 때였는데 내가 막판 5분 남았을 때 네 문제를 풀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물론 그 네 문제를 그때 5분 남았을 때 처음 본 건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봤어. 근데 안 풀렸던 거죠. 연구는 이미 많이 해봤는데 안 풀렸던 게 있었다 이거야. 근데 어쨌든 풀 줄만 안다면 정작 계산하는 건 절대 오래 안 걸려. 알았죠? 그러니까 막판 시간 남았을 때 와 나의 싸움은 끝났다 하면서 네 혼자 100분짜리 시험을 97분 동안 보지 말고 그 3분 온전히 활용하라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째 이제 넘어가서 21번. 아, 우리를 미치게 했던 그 21번을 보자. 아, 자, 그 답은 얘기해줘. 지금 촬영인데. 그래서 지금 29번 답은 얘를 열심히 잘 계산하면은 네, 12분에 11이 나옵니다. 잘 계산해보시고. 그래서 분모 문제 더 하면은 네, 23 나옵니다. 오케이. 자. 자, 그래서 이제 21번 문제 같이 보자.